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뿐만이 아니라 주말에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레포츠를 즐기는 분들 참 많은데요. 교통의 시진단, 오늘은 자전거 안전 문제에 대한 이야기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거리 하이킹을 하려고 차에 자전거 캐리어 장착하는 분들 요즘 참 많이 보는데요. 네네. 차체를 다 가리기도 하더라고요. 번호판도 가려서 잘 안 보이고. 짐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아무래도 실내가 아닌 외부에다가 덩치가 큰 자전거를 매달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상황이니까 주변 차에게는 위압감을 주는 거고 부담감을 주는 건 당연합니다. 네. 게다가 승용차에도 한 대가 아닌 두 대나 그 이상을 싣고 달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 위압감만이 아닌 실제 문제도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거치대 장착이 제대로 안 됐거나 느슨하게 체결되는 것도 위험하겠지만 단순하게 고리에 의존되는 타입은 간혹 빠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트렁크 안쪽에 거는 이중 체결, 이런 안정장치가 없다면은 험프 같은 요철이나 파인도로 충격으로 벗겨질 소지가 좀 다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리가 빠졌는데도 모르고 달린다면은 대형사고 유발 요인으로 바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레포츠 문화가 확산되면서 겨울에는 스키 캐리어를 또 여름철에는 자전거 캐리어를 차 지붕이나 차 뒤쪽에 장착을 하게 되는데 안전 문제는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나요? 네. 자전거 캐리어는 크게 지붕형과 후미 장착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차 모양이 비슷하다 보니까 형태도 거의가 그 유사한 상황입니다. 네. 지붕에 얹는 루프형이나 후미에 거치하는 타입 또한 RV 차체나 또는 적재함이 좀 길게 나온 승용차 형태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 보니까 구조가 이렇게 유사한 것인데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크고 작은 사고일 뿐 대형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체결시킬 수 있는 구조와 장치인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외부에 부착하는 그 구조물 규격이나 규정이 있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딱히 없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예, 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때문에 캐리어는 반드시 구입한 단계부터 안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제 그 천정 루프에 얹는 캐리어는요. 고속 주행으로 저항 때문에 흔들리고요, 바람이요. 또 뒷창 쪽이나 트렁크 부분에 걸쳐서 장착하는 타입 역시 뒤따르는 차의 위압감 주기는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 차 뒤에 자전거 3대를 싣게 되면요. 50kg 상당의 무게가 집중되는 하중에 더해서 눈앞에 겹쳐서 실린 이런 형태의 위압감을 주는 거고 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때문에 장착이 간편하면서도 완벽하게 체결시킬 수 있는 구조와 방법은 중요하다고 이렇게 재상 강조하는 건데요. 네. 더욱이 고리로 거는 형태는요. 충격이나 유격에 의해서 빠질 수 있고 또 지붕형은 낮은 터널이나 지하철을 가다가 부딪히는 원인이 되니까 안전하게 제작된 캐리어만 선별해서 판매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외부 부착물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안전기준 생겨야 하는 거 당연할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보험 가입 여부도 좀 챙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부착물이나 트레일러 같은 거는 자동차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을 가입할 때 특별 요일약관을 적용해야만이 상대적 피해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보험에 가입된 안전한 캐리어를 완벽하게 장착을 하고 과속이나 난폭 운전 안 하는 이런 안전기반 바탕에 상호 신뢰 역시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낙하 위화감뿐 아니라 그 대형 사고 유발에 상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근간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현 자율안전 기준에는요. 이륜 자동차의 안전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 번호판 부착 외에는 캐리어의 안전은 물론이고 말씀처럼 기준이나 규제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우리나라 관계부처는 잔재된 위험을 방지하는 것보다는 좀 번호판을 단속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의 네. 경우는 어떤가요? 네, 번호판 부착은 프랑스 사례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앞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주까지 있어서 좀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캐리어 장착도 번호판이 아닌 안전에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의 경우는 견인 고리로 불리는 토잉볼에 아예 그 지지대를 세워 장착하고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예. 우리는 안전보다는
말씀처럼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문제에만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아쉽고 답답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6월 17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시행으로 그 전국 지방자치제의 번호판 발급 부서에 발급에 대한 그 지침을 내렸다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5조 2항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은 차체가 아닌 캐리어에 고정 봉인하고 있는 만큼요. 국토교통부에서도 도난과 유실 또 범죄악용 방지를 위한 발급 규정을 정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봉인 체결에 대한 상세 규정을 담고 있다고 설명은 하지만 발급은 캐리어 확인으로 가름만 하고요. 또 게다가 차처럼 상시 부착되는 그런 구조물이 아니다 보니까 네. 도난과 유실 방지는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또 그 신분을 나타내는 번호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발급된 번호판이 자칫 그 범죄 악용이 된다면 빈대잡기 위해서 연말에 초과상관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어서 좀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호판 등록을 또 자동차 판매사원이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 또 별도 구조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좀 아직은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네네. 요인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발급 수량조차 아직 그 전산화가 안 됐다고 해서 확인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등록 관청 역시 자체 전산망에는 즉시 반영이 되지만 주위에 한 두세 개 정도 발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뭐 그 지자체별로 뭐 서울시만 서울시 도면 도 이렇게 직결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그 이런 외부 장치용 등록판을 부착하지 않게 되면요. 불법 자동차에 속하는 단속 대상이 되고 이 권한은 지방자치제와 경찰청에 위임된 상태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발급 남용을 막고 분실 방지를 위해서 봉인 체결을 명시하는 세부침 사항을 하달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는 지침 내용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또 주간부서에서는 전산방이 안 됐다고 해서 차체와 분리되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언제 어디서 어떤 차에 발급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차라리 규격을 좀 달리하거나 색상을 구별하는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규정이 좀 통일되고 정확히 정해질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이슈진단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